볼게요. 73쪽을 보세요. 위에 2번 보기와 같이 쓰세요. 보기 그림에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등산이요. 등산해요. 그림 보세요. 등산해요. 산에 올라가요. 등산해요. 똑같아요. 보기 문장이 두 개 있어요. 낙엽이 떨어지다. 단풍 구경을 가다. 여러분 낙엽. 나무에 무엇이 있어요? 나뭇잎. 나뭇잎. 나뭇잎 하지 않아요. 나뭇잎 하면 어려워서 시옷을 받침으로 붙여요. 나뭇잎이에요. 나무에 잎이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많이 있어요.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 이거. 낙엽이 떨어져요. 낙엽이 떨어지다. 단풍 구경. 여러분, 단풍은 한국의 단풍은 노란색, 빨간색, 갈색. 단풍. 그러니까 이 나뭇잎이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바뀌어요. 색깔이 바뀌어요. 네, 단풍이에요. 그게 단풍 구경을 가다. 이거 기전에 쓰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단풍 구경을 가야겠어요. 맞아요. 낙엽이 다 떨어졌어요. 단풍 구경을 할 수 없어요. 떨어졌어요? 없어요. 떨어지기 전에 가야겠어요. 가야지 갈 거예요.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벚꽃이 지다. 꽃은 꽃. 뭐 장미꽃, 뭐 무궁화, 백합 생각 안 나네요. 꽃은 지다. 나뭇잎은 떨어지다. 톡 떨어지잖아요. 꽃은 이렇게 이게 꽃이 피었다가 여기 져요. 꽃이 피다, 꽃이 지다. 벚꽃은 꽃이에요. 아, 나뭇잎 아니죠? 그럼 벚꽃 아세요? 벚꽃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벚꽃 엔딩 노래 안 들어봤어요? 꽃이에요. 이게 나무에 꽃이 많이 폈어요. 이 꽃 이름이 벚꽃이에요. 꽃 이름 벚꽃. 벚꽃이 지다. 사진을 찍다. 벚꽃이 지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지. 벚꽃이 네, 지기. 여러분. 벚꽃이 지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겠어요. 시작. 벚꽃이 지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겠어요. 왜 쓰신 분들이 더 못 읽으세요? 안 쓰신 분들이 잘 읽으시는데. 1번 벚꽃이 지다. 벚꽃이 지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겠어요. 2번 눈이 많이 쌓이다. 치우다. 여러분 쌓이다 아시겠어요? 쌓이다. 책 쌓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계속 책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이 없네요. 뭔가 이게 네 이거 파일처리라고 불러요. 이게 파일처리 많이 쌓여 있어요. 종이가 많이 쌓여 있어요. 아래서부터 위로 계속 켜켜이 무엇이 계속 있어요. 쌓이다. 내가 이제 내가 박스를 올려놓는 것은 박스를 쌓다. 그런데 비 바람 이렇게 눈 누가 눈 내려줘요? 아니에요. 그냥 내려요. 그럼 눈이 쌓여요. 그거를 나는 쌓다. 눈, 비, 쌓이다. 그래서 2번 눈이 많이 쌓이다. 치우다. 2번 여자 뭐하고 있어요? 치우하고 있어요. 아, 쓸고 있어요. 치우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빗자루로 쓸고 있어요. 네, 눈사람 만들고 이렇게 쓸고 있어요. 네, 2번 눈이 많이 쌓이기 전에 치워야겠어요. 시작. 눈이 많이 쌓이기 전에 치워야겠어요. 네, 여러분 집 앞에 눈이 쌓여 있어요. 치워요, 안 치워요? 치워야 돼요.
아, 지워야 돼요? 하시냐고요? 안 하시냐고요? 아, 지워야겠어요. 누군가 해주나 봐요. 좋겠네요. 3번 보세요. 장마가 시작되다 여행을 다녀오다. 장마. 여러분, 장마가 무엇이에요? 비가. 장마는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계속 내리는 거예요. 하시면 돼요. 아, 며칠인지 안 정해졌어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여행을 다녀와야겠어요. 시작.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여행을 다녀와야겠어요. 네. 네.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행을 다녀와요. 장마가 시작돼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여행을 다녀와야겠어요. 장마가 시작되면 여행 못 가요. 집에 있어야 돼요. 4번 할 수 없어요. 4번 더워지다. 나는 지금 더워요. 날씨가 계속 더워져요. 어제 아어지다 아어져요. 더워지다 에어컨을 사다. 네.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을 사야겠어요. 시작.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을 사야겠어요.